자, 어니언스의 그리움 찾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반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쓰리 핑거 주법을 이용한 셔플의 반주 방법이 되겠고요. 첫째 마디는 제가 이제 악보에 전부 표기를 다 해놓았어요. 첫째 마디 보면 황혼의 물, 그리고 둘째 마디도 그렇습니다만 기본 패턴은 이제 하나를 제시를 했고요. 전체를 이런 식으로 코드만 바꾸면서 이제 튕겨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G 코드에서 이 첫째 마디 보시면 황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P, P, I, P, M, P, I.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3핑거 주법의 셔플 아르페지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음 표죠. 쿵, 그리고 따따 쿵 따다따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두울셋넷넷 하고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줄 보내는 6 3 2 6 3 2 4 1 3 2가 G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겠어요. 볼까요? 6, 그리고 엄지가 또 와서 3, 그리고 집게로 2. 그 다음에 4-1-PM 4-1-3-2. 네, 그래서 3번, 2번은 여기도 똑같죠? 2박과 4박은 똑같이 3번, 2번 줄 PI 이두 개고요. 그 다음에 첫 박에는 베이스, 루트 6번 줄. 또그 다음에 3박에는 이제 이게 얼터드 베이스가 되죠. 4번선의 딸림음 베이스와 가장 높은 탑톤 1번 줄의 탑톤과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겠죠. 6, 3, 2, 4, 1, 3, 2. 자, 우선 이렇게 이제 리듬을 깡총 깡총 뛰는 리듬으로 안 하고 편하게 한번 8분음표를 해볼까요? 궁 따다 쿵 따다다 6 3 2 4 1 3 2 여기에서 박자를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이죠. 깡총 깡총 되게 딴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6 3 2 4 1 3 2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디 E 마이너는 이제 그 다음 마디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E 마이너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3, 2, 5, 1, 3, 2. 그 중간에 이제 딸림음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에 따라 조금 바뀝니다만 그런 건 악보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E 마이너에서는 6, 3, 2는 같죠? 그 다음에 4가 아니고 5번 줄 칩니다. A 마이너 5, 3, 2, 4, 1, 3, 2. 그리고 이제 황혼의 물 들어에서는 이제 두 마디가 온전히 가사 없이 쉬고 여백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16번째 마디 표시로는요. 주임새를 약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A 마이너 코드에서 예, 이제 기존의 3핑거 주법과는 다른 주임새죠. 그래서 4번선 개방현을 퉁기고 햄머링으로 미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제 코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4번선에 미만 들고 있다가 4번선 퉁기자마자 따안. 그리고 바로 3번 줄. 이게 이제 셋 있다는 표가 돼요. 한 마디를 3등분. 따다다단딴 따다. 그죠? 따라다다다 따다. 이런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리듬을 어떻게 쪼개어서 셀까, 또 붙임줄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냥 몸으로 우리가 입으로 따다다다를 해보는 것이죠. 볼까요? 하나,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요. 자, 여기가 이제 1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박, 3박, 4박. 1, 2, 3, 4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쪼개면서
발음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니 삼등분 따다다, 그죠? 따다다, 그리고 따따, 요건 좀 뚜껑이죠. 따다다다따 됐죠. 그리고 얘는 발음을 합니다. 그냥 따따다, 따다다다따다다 해보겠습니다. 따다다다따다다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몸의 리듬감을 익히고 난 다음에 얘를 발음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따다다 따다다다다다다 그죠?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으따다로 따다다다다 으따다 자신 있으면 정박자 정템포로 따다다다다다다 자꾸 해보는 것이죠. 따다다단따 따다단따따다 이렇게 해서 네 마디를 해볼까요? 황후 뇌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주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의 주임새들을 삽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이두 마디를 온전히 쉬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여기 그죠? 당연히 주임새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21마디도 마찬가지예요. 꽃잎 하나 이 주임새 21마디 앞에 하나 하는 네 마디 네 박자를 쉬는 마디가 하나 있고 또 여기 쉬거든요. 그래서 16번째 마디처럼 21마디도 G 코드 안에서의 약간의 변형을 주임새로 이제 만들었어요. 쉬워요. 자. 4번 줄 개방형 솔 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6번 줄, 4번 줄. 그다음에 솔 3번 줄 개방이죠. 퉁기자마자 햄머링으로 랄랄 때립니다. 그죠? 이때 이제 솔을 안 떼고 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 좀 어려우면 일단 뗐다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솔, 레, 솔, 라, 솔, 라. 그죠? 땅, 땅, 땅. 네, 그 다음에 시 퉁겨주시고 도를 또 때리는 해머링 시 그죠? 도를 때리는 해머링 시도 해머링이 두번 연달아 따안따안딴따 하나 둘셋넷따따다따다따다따궁따따아따 아디다 궁딴따아따 이다다 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해머링 때문에. 그러나 부분적인 연습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될거 없겠죠? 쿵, 따, 따, 아, 따, 아, 다, 다. 천천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또 눈물 짓는다. 나 멀리 떠나갈래.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 앞에 있군요. 물 위에 띄우고도 A 마이너 다음에 또 한마디가 추가로 또 쉬어요. 역시 예, 띄우고 여기에서 역시 또 똑같이 이제 요거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했죠. 왜냐 너무 똑같은 거 자꾸 쓰면 식상하니깐요. 그래서 A 마이너에서 이것처럼 햄머링을 하고 다다다단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포음 말고 다른 걸로 새끼손가락으로 솔을 눌러서 A-7의 코드로 약간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따따딘딴 따다. 네, 천천히 솔을 눌러주면 돼요. 미리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눈물 짓는다. 나 멀리 떠나갈래. 자, 갈래 왔어요. 여기도 역시 또두 마디가 온전히 쉬는 말이에요. 그래서 31마디로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다른 뭔가의 높은 음으로 올라간 그런 주임새. 자, 쿵! 5번 줄 베이스 치자마자 이제 1번 선에 8플랫에 도. 여기 지금 점 8분 쉼표가 있죠. 그래서 쿵! 따까지가 이제 요런 음표가 되는 것이죠. 요 음표, 이거 대신에 얘가 이제 쉬는 거죠. 으따다, 자, 붙임줄 안 치는 거지만, 치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으따다,
따다따딴 미끄러지는 거 한번 더 해볼까요? 으따다따다따안 천천히 이제 해보는 것이죠. 으 대신에 쿵을 칩니다. 쿵도도시라솔땅 쿵도도시라솔하고 미끄러지면 돼요. 자, 얘가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이 미끄러지는 음이 잘 들려야 멋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스릴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박자는 쿵, 도, 시, 라, 솔. 여기서 이 도를 하나 안 치면 되죠. 쿵, 도, 읏, 시. 쿵, 따, 앗, 따. 쿵, 따, 앗, 따, 다, 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몸에 익으면 돼요. 즉, 입으로 자꾸 발음을 해서 쿵, 따, 다, 따, 다, 따. 완전히 리듬을 외워버리는 것이죠. 쿵, 따, 다, 따, 다, 따. 쿵, 따, 다, 따다따 쿵따 따다따 이게 안 치는가요? 쿵따 따다따 되었죠? 자 볼까요? 쿵따 띠다따 나 멀리 떠나갈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리움 찾아서 갈래 자 서갈래에는 제가 판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제 여백도 좀 비좁고 해서요.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고 하면 됩니다. 쿵따안 따디안따 그리고 저 멀리 떠나고파 그리움 찾아가고파 이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43마디 자 42마디 가고파 하고 나서 또 한마디 온전히 쉬죠. 그래서 역시 또 추임새 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G 코드예요. G 코드에서 베이스 없이 쉽니다. 으따, 따다, 아단. 자, 볼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으따. 그리고, 라이에서 시까지 끌고 가면서 이음줄이 있으니까 얘는 퉁기는 음이 아니에요. 따, 안으로, 여운으로만 따, 안 소리 냅니다. 라에서 시. 아시겠죠? 라시 그다음에 딴따다 따단이죠. 딴따단따다 딴따단따다 자, 네 박자입니다. 굿따따다따다 웃따따다따다 따앗 자, 실행을 해볼까요? 웃따따다이딴 자, 따 했죠? 따단 칩니다. 그 다음에 도는 이제 해머링인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이 해머링을 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실을 퉁기고 도를 때려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딱. 아니면 치지 말고요. 그냥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때려서 실을 눌러놓은 채로요. 앵앵 하는 소리가 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모기 소리만큼이지만 나죠. 예, 이때 손이 번쩍 들어서 적어도 한 3, 4cm 떨어져서 땅 때려야 될 거예요. 땅. 자, 그럼 이제 퉁기고 나서 때린다. 그죠? 따안. 정 소리가 안 나면 그냥 퉁기시면 돼요. 이 음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딴, 따다다단, 쳐도 괜찮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딴, 따다다, 쳤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고. 자, 악보대로 안 치고 해볼까요? 예, 네, 뭐, 안 치고 따안으로 한다고 크게 뭐, 더 멋있거나 그렇게 들리진 않군요. 그냥 편하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절을 마치고 당신만이 보고 파서 자, 이런 또 약간의 주임새가 있습니다만 악보대로 하시면 돼요. 솔레 솔라시레 솔 그리고 나서 다시 세뇨로 갑니다. 처음. 처음이 뭐죠? 그냥 전주.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물론 어니언스의 음모를 들어보면 약간 바뀝니다. 왜냐, 똑같이 하면 좀 식상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싶으면 듣고 그냥 그 멜로디를 따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편곡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듣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능력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조금 바뀐 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똑같이 그대로 악보를 이제 쓰도록 그렇게 오늘 마련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후주 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후주 부분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약간 다른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